아유,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5 4 3 하늘에 말하고 바람 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머리도 이러고. 네. 어. 네, 이제 오랜만에 임세현 식당 라이브를 네. 통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관악의 종달새 관종 임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관종. 네, 제 나쁜 옆에는... 관종 한동훈 네, 맞선 좋은 예, 관종 임세은. 맞습니다. 와, 종달새입니다. 네, 예, 종달새. 예, 제 옆에는 또 저희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이었었던 네, 저희 오상호 전 사무처장님, 네.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으로 들어갔다 사무총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왔고요. 저는 그냥 동탄 지킴이 사람 사는 동탄 오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상호 TV는 없나요? 만들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우리 안진걸 소장님 TV와 임세훈 식당만큼 네. 히트를 못 칠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아닙니다. 임세훈 식당 TV가 4만 6,800명으로 곧 5만 명 되겠네요. 5만 넘어서 올해 안에 5만 명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가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일 안에 5만 명을 하고 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춤을 추자고요. 아니 뭘 또 춤까지 춰. 원래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춤을 추면 되잖아요. 윤석열 탄핵의 춤을. 윤석열 태진의 깃발 춤을 추면 되죠. 윤석열은 태진하라고 깃발 흔드는 거죠. 깃발은 제가 흔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두루마기 입고. 두루마기를 왜 입습니까? 아니면 유관순 열사 한복 입고 그러면. 아, 정말.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임세현 소장님을 모시고 일하는 임세현의 부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 좋고 오상호 노무현재단 전 사무총장님의 후배 동생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데 그 최고 전문가 맞습니다. 우리 오상호 네. 전 의전비서관님 문재인에게 타켓이 있었다면 노무현에게는 오상호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맞죠? 이런 칭찬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뭐 책도 내셨잖아요. 지금 이 책 예. 1월 9일 날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그것도 예예 예. 정말 뜻깊네요. 아, 1월 9일에 하시나요? 예, 예, 예. 예 1월 9일 날 예. 노무현 재단 다목적 홀이라고 있는데요. 네. 아 1월 9일 날은 다목적 홀에서 하고 1월 10일 날은 동탄에서 아, 그냥 조촐하게 아, 두 번. 예예 두 번. 아, 좋습니다. 예. 두 분 초청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1월 7일에 합니다. 네. 일요일 날 3시. 네. 일요일 날 오후 3시. 네. 1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관악구에 네. 있는 런던 웨딩 플라자라는 곳에서 네.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책 제목은 뭐죠? 제가 추천사도 썼는데 임세은 식당으로 놀러 오세요. 오세요. 아니 네. 오세요.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식당으로 오세요. 임세은 식당으로 밥 먹으러 와라 그래야지. 그럼 또 선거법 위반이죠.
아, 밥을 마음, 아 우리 오상훈 차장님 팬도 오신 것 같은데요. 같이 왔습니다. 예, 거기 예. 의자 앉으시면 됩니다. 예. 1월 7일 제가 가방 내놓으러 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1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토크쇼도 하고 저를 또 축하해주러 오시는데요.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많이 와주셔서 저희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잠시 홍보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엄청 나올 거거든요. 지난 2주 전에 장인수 기자가 김건희 씨의 뇌물 수수 의혹 인사개복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내서 우리가 이제 생방송 재방송 포함해서 임세현 식당 TV 안디걸 TV에서 2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런처럼 이제 좀 이따 오상호 우리 전 의전비서관님이 여러 이야기를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얼른 들어오신 동안에 홍보 타임으로 네. 1월 9일 노무현 재단에서 출판 기념회 네. 책 이름이 알릴레오 노무현입니다. 알릴레오 노무현. 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의전비서관이 알려주는 알릴레오 노무현. 이야, 이거 너무 쓰 이런 오늘 이제 단독 많겠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비사에 대해서 예. 털어주실 건데 오늘 또 들어오셔서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숨은 이야기를 또 한번 우리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1월 9일 노무현 재단에서 1월 10일은 화성 동탄에서 두 번 하고요. 책을 쓰면서 제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썼거든요. 네. 첫 번째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하면서 경험했었던 일,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았었던 일,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아 그때 그랬었어, 그렇게 할 만한 내용. 그래서 책의 90%는 여태까지 거의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90%가 언론에서 주목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임세인식당 TV 주간으로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임세인식당 TV 이렇게 세 개 TV가 생방송을 하고 있고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임세인 소장님과 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전격 강등권님과 전격 고발하고 왔습니다. 또 많이들 언론 보도 이번에 아주 많이 나갔어요. 드디어 이제 언론사에서도 서울의 소리 보도를 받아 사는 것은 본인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주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나 검사 모임 같은 데 하니까 대서 특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뇌물죄로 고발당했다. 김영표 위반이랑 마침 참여연대가 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김영표 위반으로 신고를 해서 그 두 개가 합쳐지거나 각각 기사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언론 보도가 안 돼서 모른다는 거짓말을 못하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명품 공작 그 몰카에 당했다 그러던데요. 뭐 이렇게 맨날 당합니까? 우리 여사님은요. 몰카가 주가 조작도 당하고 장고 조작도 당하고 왜요? 호객도 부동산 투기도 당하고 호객도 도로 당하고. 휜 것도 당하고 명품 네. 그 고가품 받는 것도 당하고 몰카도 그러니까. 당하고 당한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몰래 사람들을 불러들여. 네. 그리고 명품 뇌물 딱 사진 찍어줬더니 그때만 얼른 들어와라 그래. 네. 이게 당한 사람이 자세냐 이 한동훈 이 자식아? 아니 예를 들면 그냥 정말 함정을 파가지고 몰카를 찍으려고 그랬으면은요 모르는데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너를 당신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사진 딱 찍었어. 샤넬일 때 한 번. 그다음에 디올백일 때 한 번. 그랬더니 뭐 만나러 오라고 했잖아요. 얼른 들어와라 그래. 얼른 들어오라. 중저가 선물을 올리면 답도 안 해. 여러분 한동훈은 저는 비대위원장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돈 봉투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기자들한테 제가 이거 물어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받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윤석열이 줬을 거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 이른바 돈 봉투 사건을 그렇게 마침 그건 국민열세 한 푼도 안 들어 누가 기부한 돈을 나눠 가진 거라던데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원을 주려고 또는 대의원들 주려고 뭐 그거에 대한 부적절성은 또 별론을 하고요. 근데 막 마침 민주당이 엄청난 악마 집단인 것처럼 한동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랑 이윤석이랑 분명히 윤석열이 좀 돈 봉투 받았을 거거든요. 특활비 명절하고 연말에 그렇게 윤석열 막 수억씩 수십억 썼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예, 네. 더 들어오시고요. 내일은 임세훈 소장하고 제가 11시에 한동훈이 이번에 국회에 가면서 정말 망언을 쏟아냈죠.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 뭐 민주당이 시켜서 나한테 질문하냐라는 그 기자들이 그 가만히 있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다른 기자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다른 기자들이 민주당이 시켜서 지금 명품 뇌물 가방 그 받은 거 질문하는 거죠라고 했어요. 아니 뭐 불리한 질문은 다 받으면 민주당이 사주한 겁니까? 아니 그대들이 한 누구에게 시켜서 선거를 개입한 고발사주 그런 게 사주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자들이 궁금증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 같고 그게 듣기 싫고 대답이 곤란하니까 그게 또 민주당이 시켰다? 근데 재밌는 게 사실 민주당 안 시켰거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한테 물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계속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기자님들 한동훈한테 물어봐 주세요. 한동훈 답 못할 겁니다 하면서. 자, 요 얘기를 듣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 예, 자연스럽게 시작하시죠. 예. 그 독재도 한번 해본 놈이 한다. 예. 근데 나 노무현은 독재 시켜줘도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뭔가 이제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그렇게 혼자 독재를 그냥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버릇이 계속 남아가지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냥 누르고 누르는 그런 독재에 대한 그런 버릇은 그래서 뭐 전두환이나 뭐 이명박이나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대통령들을 제가 존경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임세윤 소장님의 주관 하에 오상호 전 노무현 대통령님 의전 비서관의 노무현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비사, 인간적인 이야기, 노무현의 고뇌, 노무현의 재치를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오마이티비랑 서울의 소리 안전연대 다 생중계합니다. 정동관의 산동훈 긴급규탄 국회의원 심사의 기자회견. 11시 반에는 고속도로 국정농단 국정조사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생중계하니까 내일도 많이 봐주시고. 자, 임준 소장님.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죠. 네. 아니, 저는 제가 다른 대통령님과는 인연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아시다시피 뭐 김대중 대통령님은 총재 시절에 저와 어쨌든 팬파를 편지를 주고 받았죠. 편지를 주고 받아서 인연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좀 뵙기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한 번도 그런 인연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그 당시에 그냥 제가 대학생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냥 약간 태평성대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닥 사회 문제에도 그닥 관심 많이 안 가졌던 것 같고 태평성대. 태평성대.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이 오히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퇴임하시고 나서는 되게 뭔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구나 라고 다시 제가 알게 됐었죠. 그때 성인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찾아뵙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우리 임세원 소장님 같은 경우는 네. 그 더 큰 인연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봉화마을에 네. 한 다섯 번 정도 와가지고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제사 때하고 그다음에 신년 참배할 때 1월 1일 차례할 때 같이 노무현 대통령 그 제사 지낼 때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그런 또 인연도 응복도 하고 네. 퇴임 후 사제에서 1박 2일로 잠도 자고 오시던데요. 예전에 무슨 김현 전 의원님이랑 막 만나서 예, 봉화에 오시면은 그 고 강금월 회장님 기념으로 해가지고 거기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시면은 1박 2일로 거기서 봉화마을을 쭉 둘러보시고 또 봉화마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있는데 임세훈 소장님도 예. 저랑 예. 같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쵸. 야, 두 분이 굉장한 특수 선후배 관계군요. 아이 뭐 예, 부럽습니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임세훈 소장님하고 저는 친해지고 싶어도 워낙 저기 서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친하게 못 지내고 이제 공적인 관계인데 두 분은 보니까 굉장히 공적 관계와 사적 친밀함이 동시에 느껴지네요. 아마 임세훈 소장님이 저를 어려워할 때 좀 한 2, 3년 됐죠, 인연이? 2011년, 2년. 저희, 그렇죠, 오래됐죠. 네. 2013년? 4년? 네, 네. 그때인가요? 네, 네. 그때부터 알고 예. 알게 됐고 뭐 워낙 또 젠틀하셔서 제가 재단에 무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뭐 그런 문의 드리고 막 이러면서 더 저희가 또 더 인연이 생겼죠. 아, 노무현 재단. 예, 예. 그래서 교육도 받으셨군요. 막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뭐 글쓰기 뭐 교실 이런 것도 그리고 임승수와 제가 둘 다 공통점이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한 달에 만 원씩 계속 내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알려지 않은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인사이트 TV, 임세인식당 TV, 안녕을 TV에서 절찬리 생방송 중이요.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큐. 뭐야? 아, 이거는 처음에 그 청와대 입성을 언제 그럼 바로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2년 대선 때 네. 그 후보 단일화, 분단협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때 흔들릴 때 그때부터 일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의전 비서였습니다. 아, 그래서 초에 예, 2000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대통령의 이제 인기라든지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네, 네, 네. 그전에는 되게 바빴는데 네. 일정이 없으니까
오늘은 어디 가지 하면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절을 같이 했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처음부터 네. 5년 동안 그래서 첫 시작을 노무현 대통령이 명륜동 현대 아파트에서 나오실 때부터 대통령 5년 끝나고 청와대 정문을 걸어서 나올 때까지 같이 했습니다. 와, 노통을 5년 모셨고 우리 임생 소장님은 문통을 2년 가까이 모셨고 네. 또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청와대나 민주당 안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길거리 적폐쇄로 남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더 큰 지도자로 올라가셔야지.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 길거리 바풀떼기로 모든 집회 바풀처럼 붙어다니는 바풀떼기로 살다 가겠습니다. 이슬처럼 가겠습니다. 뭘 이슬처럼 가? 이슬을 드시겠죠. 바람처럼 왔다가 죄송합니다. 이슬 한잔 드신 거 온 것 같은데. 예, 술 한 잔 안 먹겠습니다. 아, 시작한 김에 방금 예. 조용필 노래 부르셨잖아요. 예. 이 책에도 조용필 노래가 나옵니다. 오, 자연스럽게 노통 님이 예, 예. 사람 사는 세상 노래 좋아했고 어머니 노래 예, 예. 그다음에 상록수 노래 좋아 예. 조용필 노래도 좋아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조용필 씨를 그 눈여겨 본 게 뭐냐면 편지도 보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갔는데 기사에 보니까 조용필 씨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 네. 분향소를 찾아가지고 조문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실제 이제 확인해 보려고 예, 예, 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예. 실제 그 광화문 그 대한문 분향소 가가지고 조문을 했었고요. 아 진짜로.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그 추모의 그 영상이라든지 여기에 조용필 씨 노래에 가수 조용필 가왕 네. 이분 노래에다가 영상을 입힌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의전 비서관이니까 해외 순방 마지막 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용필의 노무현 대통령의 킬리만자로를 몇 번 킬리만자로의 표본을 몇 번 부르셨거든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우리 안 소장이랑 노래방에서 부르기도 했는데 내가 산 흔적 일랑 남겨놔야지. 예. 그 노래를 제가 개사를 해가지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네, 네. 내가 그 바라는 원하는 세상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이다. 노래도 부르면서 네. 그렇죠. 랩으로 좀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지도에다가 그동안 가셨던 나라에 촛불을 끄고 해가지고 또 이벤트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웃음이 굉장히 해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조용필 씨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조용필 씨 노래에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음악회 때 꼭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오셨었나요? 그리고 이제 오시지 못했는데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맞아요. 그, 예, 예. 건강 안 좋았어 한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신 분이 또 다른 뭐 어떤 에피소드나 인연이 또 다른 것 있으면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2004년도에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그때 안타깝지만 어제 이제 송영길 그때 대표가 예, 예. 주도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답가로 조용필의 허공을 부르거든요. 진짜 팬이셨다. 그 송영길 저, 우리 대표님 지금 올해 구속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석방 대책회의 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이제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의원들 중에는 좀 한 중에는 선배격이니까 예. 님은 엔진 곡으로 대통령하고 이제 딱 교감을 했더니 예. 대통령 화공을 조용필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좀 봤더니 예. 가사 첫 가사가 예.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에 아니 그 님을 위한 곡에 답가로 이게 맞는지 가사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네, 네. 우리가 152석을 했는데 네. 우리 민주당 내에도 지금도 네. 똑같죠. 네. 진보적이지 않고 더 진한 우리말로 그렇죠. 놈들이 많다. 비개혁적인 분들. 네. 근데 국민들은 네. 152석 과반을 했으니까 네. 하라고 주문할 텐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중에 상당수는 못할 텐데 진짜 그게 나는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아마 그 노래 가사에 조금은 152석이어도 뭔가 하잖아. 이걸 담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걱정들. 아 이건 처음으로 공개된 에피소드 같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예. 그 마음. 예.
조용필. 근데 진짜 그 조용필 노래 추모로 많이 불려졌어요. 그때 뭐죠? 이승 그 그땐 그랬으면 좋겠네. 예, 예. 그 노래. 바람의 노래. 바람의 노래. 예. 아,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노면들 이재명님께서 아 이제 이재명을 이재명으로 노면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 일영송님 송일영님 이채니은 유세장에서 둘째 아들 안아주셨어요. 와. 아우 너무 좋았겠다. 임승수 선생님도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아주지 않았었나요? 아 박원순 시장님이 안아줬었군요. 시장님이 안아주셨고 아들을 예, 그렇죠. 제 아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셨죠. 그렇죠. 네, 네 그 기억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소프트하게 시작됐는데 네. 그 지금 만약에 책이든 아니면 방송에서든 비서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진가 또는 인간적인 면모 또는 진짜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가장 먼저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허공 이야기도 굉장히 좀 뜻깊게 들렸고요. 네.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좀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요게 이제 담겨 있는 말 여섯 글자가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책에는 이제 유시민 그 의원, 장관, 작가 얘기가 상당 네. 부분이 있고, 아.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흐름의 구조는 다른 에피소드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유시민, 퇴임하면서 이제 당신 차례요. 아. 봉화에 갔을 때 연설이 그거거든요. 아, 그거 지금 공개된 이야기인가요? 그 이제 당신 차례요까지는 아닌데, 네.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 대신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두 분만의 대화에서 했던 내용이 네. 그거란 걸 좀 느낄 겁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다. 노통은 퇴임하면서 예, 예. 비록 이명박한테 정권을 빼앗겼지만 예. 다음에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어가라. 예, 큰 뜻을 이어주길 바란다. 굉장히 신뢰하셨나 봐요. 진짜로. 예, 예. 예. 문통보다도 유시민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당신은. 이제 2007년도에 유시민 그 의원이 대통령 후보에 나갔었거든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나갔을 때는 이제 이해찬 그렇죠, 한명숙 그렇죠. 후보가 예. 너무 국민들한테 안 뜨니까 난 리베로로 나가겠다.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당신이 돼서 오시오. 그럼 내가 청와대 인수문 대문 있거든요. 관저에 네. 거기 앞까지 내가 마중 나갈게. 아우 노통다운 말씀이시다 진짜. 그 내용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정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을 때죠. 딱 예, 그렇죠. 돌이켜 보면 예, 예. 2008년, 2007년 대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어가면은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의원한테 내가는 퇴임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당신이 현역에 뛰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가라. 다음 대통령 당신이 해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요즘 하는 얘기가 쭉 들어보니까 네, 네. 이재명 이제는 이재명 대표 차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유시민 그 작가를 두 번 찾아갔거든요. 21년도에 네, 네. 우리 재단 회원들이라든지 또 그 시민광장 회원들이 우리 유시민 작가님 후보 나오게 가서 재단에서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라. 그래 갔더니 네. 유시민 작가가 빙긋이 웃더니 네. 다른 후보들은 뭐 단점 많이 하고 장점 조금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나하면서 장점만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대답은 안 하고 네. 얘기 다 됐지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한 번 더 가라고 해서 두 번 만났었는데 그 얘기는 이따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권양숙 여사께서도 예,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랑 가장 닮은 사람이다. 가장 예. 닮은 후보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셨었죠. 네, 두 분이 또 이제 생각도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 알려지지 않은 물론 책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확인했지만 예. 노통께서는 유시민 작가님을 예. 정말 비록 이명박한테 정권을 뺏겼지만 예. 유시민 작가님이 다시 민주정부를 대체적으로 사람으로 예. 상당한 기대와 후계자 같은 당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님은 사실 대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노면 노통의 유지를 그래도 이어는 받았네요. 그렇죠? 네. 예. 유시민 전 장관님이 이제 정치 안 하시고 작가의 길로만 가잖아요. 작년에 그 대통령이 서거 그 일 때 유시민
작가님 만났었어요. 그때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된 지 얼마 안 있었을 때였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그 당시 한덕수 총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또 된 거잖아요, 총리를. 예, 예.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아, 나는 그분 사람이 참 이해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좀, 왜요? 이러니까 말씀이 본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이게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장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대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시니까. 예, 시민단체들하고도 막 논쟁도 많이 하시고 또 일도 많이 하셨고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이게 재밌나 봐. 또 하고 싶은 거 보면 그럼 일을 안 하는 건가? 이게 좋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장난스러우면서도 이렇게 다 폐부를 찌르는 말이잖아요. 예. 일 안 하고 대충 옛날에도 총리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실제 노통과 안 맞는 분이었죠.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또 세상의 변절에선 딴 놈도 아니고 노통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그 공작 수사의 대빵인 윤석열이한테 붙어서 또 총리를 해먹는 게 대한 유 작가님 특유의 풍자와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사람 분명히 놀고 먹을 거다. 윤석열 눈치나 보면서 그런. 근데 맞잖아요. 그 사람 신문 총리잖아요. 한덕수. 그 영빈관 800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몰래 신문 보고 알았다잖아요. 신문 총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알지 않으셨어요? 제가 있을 때 이제 총리를 했는데 그 양반 때문에 이제 다른 한 분이 삐졌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김병준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 사람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필 이제 한미 FTA 협상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영어의 뉘앙스라든지 걔들의 속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한덕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김현종 본부장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미 FTA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김병준 실장이 대통령은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이제 문재인 실장이 나를 배척해가지고 안 됐다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미워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 짐으로 그러더니 국민의 짐으로 그런 분석 있었어요. 문재인을 계속 문재인의 어떤 열등감, 문재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완전 인생을 망치고 지금도 무슨 정경련 정경련 회장이잖아요. 회장 고난댕을 하고 아이고 진짜. 정말 요즘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뭐 좀 심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정말 그냥 좀 인간이 안 됐다, 덜 됐다라고 봐요. 적어도 배신자들이죠. 진짜로. 진짜 노통께서 얼마나 그 신뢰를 해줬어요.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렇습니다. 노통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까지 하면서 개혁이라고 했더니 개혁도 제대로 안 하더니 지금 국회의장께서 윤석열 만세하고 계세요. 너무 고속도로 국정조사 하셔야죠. 최상병 문제 이거 국정조사 해주셔야죠. 둘 다 최상병 지금 농성 중이죠. 농성 중입니다. 청년위원회에서 농성 중입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내일부터 농성 중이고 아니 이게 국회의장님께서 결단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결단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의장님이 결단하면은 처리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최상병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책임자도 없고 지금 그 어머니는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료들도요. 같이 떠나려 갔다가 다섯 명이 떠나갔는데 네 명이 살아남았어요. 두 명은 어떻게 막 헤엄치고 났고 두 명 누가 이렇게 이제 그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한 명만 못 구한 거잖아요. 자기들 앞에서 그 구조를 안 받고 떠나는 거 봤대요. 그래갖고 지금 이분들이 제대하자마자 트라우마 임성금도 고발한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어딨냐. 내 동료를 죽였다. 우리 이제 군 장병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단 한 명이 국가에 의해서 지휘관에 의해서 잘못된 명령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어쨌든 용산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건 안 맞았다 해가지고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전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반대 시위가 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안 소장님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때 반대 시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그 경찰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허준영 경찰청장인가 누구 경찰청장도 경질을 하고 어쨌든 경찰의 뭐 공권력이
그 투입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경찰청장이라든지 밑에 후속 인사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눈이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뭐 다 잘못돼도 다 내 책임 같았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던 예.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제주 이제 4.3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본인 있을 때도 아니고 1948년 그래도 있었던 국가를 건데 대신해서 사과하잖아요. 국가 예. 폭력에 대해서 정의심으로. 사과하시면서 가서 하셨던 말씀이 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특별히 더 무겁게 다뤄야 된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 자체가 물리적 폭력이 어마어마한 기구잖아요. 예, 예. 군대와 경찰과 감옥과 검찰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안기부랑 예. 그때 4.3 그 진상규명 위원장이 박원순 변호사였어요. 또 예. 참 아까 이제 댓글에 다들 노무현 대통령님 박원순 그립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예, 그게 엄청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유시민 작가님을 후계자로 생각했었다. 노통님. 이거 나중에 책 나오면 이거 예, 예. 기사 쓰겠는데 기자들이 노무현 문재인이 아니라 유시민을 먼저 후계자로 생각해. 후계자 개념보다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큰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림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받아서 예. 정치를 제대로 해서 예, 예. 대통령 내서 내 뜻을 이어받아주라. 예, 예. 아무래도 문재인은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문통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정치를 하실 분처럼은 생각되지 네. 않았어요.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고. 예. 우리말로 2012년도에 끌려 나오셨죠. 그쵸, 끌려 나. 맞죠. 뭐 끌려 나온 것 관련은 비사도 혹시 문통. 문재인 대통령은 그 좀 말이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그 재밌는 스토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없었고. 별로 말 안 하니까 비사가 없잖아요. 뭐 말을 해갖고 뭐 뒤에서 예를 들면 누구 흉을 재밌게 봤다든지 이런 야 문통이 싫어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뭐 이런 거 제가 비사가 옛날에 좀 들었는데 있습니다. 제가 들은 비사가 좀 있습니다. 저는 문통이 절대 사람 흉 안 보는데 세 사람 못 됐다 그랬다면서요. 이런 건 비사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해줬어. 저번에 슬슬 말해줬는데. 나중에. 네. 일단 오늘 노통이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나왔으니까 예. 우리 이제 참모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디 차를 타고 2시간 갈 때하고 네. 문재인 그때 실장이나 대통령하고 예. 어디 차로 갈 때 네. 틀립니다. 어떤가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둘이 갈 때는 절대 뭘 준비 안 합니다. 응? 그냥 누구 이제 그 내 상관이 높으신 분하고 하면 차에서 네.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맞잖아요. 네. 아. 노무현 대통령이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끄덕거리고 가만 약 60분 중 59분 말하시나요 혹시? 네.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이때는 듣는데 네. 이동하거나 노실 때 노통이 잘 노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노통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전날부터 내일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사연이 있으시다든지 뭔 얘기를 할까 하는데 말씀이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갔는데 이 타이밍에 말해야 되나 조용히 이렇게 눈을 쏙 감고 가시니까 그래서 준비도 했지만 그냥 말도 못하고 이 타임에 해야 되나 해서 조금은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불안? 이런 건 좀 있었죠. 주로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뭐 예. 이런 거, 이런저런 거 오히려 물으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예. 거 있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 저는 많이 들었던 예.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예. 아까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왜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 칭찬을 네. 했던 나한테 했던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느끼기에 네. 이재명 이제는 당신 차례요. 하면서 나는 이제 직업으로서 정치는 떠나겠다. 대신 시민 유시민으로서 사람 사는 세상 이 부분 가진데 네. 정치의 영역에서 내가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던 꿈 그다음에 유시민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사상과 만들려는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제가 봉하마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한 10번 왔더라고요. 방명록에 남긴 글만. 그걸 딱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억강부약, 네. 대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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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방명록에는 대부분이 사람 사는 세상 이어가겠다.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그 맥이 쭉 네.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봉화 와가지고 인터뷰라든지 많이 네. 했던 내용도 보면은 네.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유지를 계속 이어가겠다 해서 제가 아 이런 의미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했겠구나 하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에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 와가지고 썼던 방명록 중요하게 발언했던 내용들을 같이 이것도 해놨습니다. 들어가 있나요? 예, 아, 예. 너무 의미 있겠네요. 책이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지금 제가 아주 비통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쨌든 노통의 사람 사는 세상을 유심 작가에게 노통은 당부를 했고 유심 작가는 대선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사양을 하시고 그 꿈은 이재명 대표가 이어갈 적임자다. 대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적극 응원해 주시잖아요. 네. 뭐 저번에 저 노무현재단 갔는데 난리래요. 그 프로그램 갔는데 조수진 변호사랑 저랑 했는데 천호선 지금 3인당 사무총장 하나 4시 했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끝나고 엄청 응원해 주셨어요. 저한테도. 저한테 사람 사랑을 만들 적임자가 아니라 저한테는 윤석열을 몰아낼 적임자다. 역시 유시민 작가님도 저는 밖에서 길거리 적폐세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 한번 농담 한번 하고 갑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한테 안진걸 소장님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유시민 작가 이 세 분 공통점이 기억력이 참 좋으신 분들이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데 가기 전에 써먹는다. 근데 세대가 이제 59년생이시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뒤를 이을 사람을 제가 세 명을 채워야 되는 두 명 있습니다. 아, 두 명. 우리 안진걸 소장님 기억력 좋고. 저지간 이슈 뭐 이렇게 파이팅하죠. 네. 그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명호 씨라고 있는데 그 양반도 기억력 좋고 아주 홍명호 옛날에 선생님. 예. 대구 오늘 좀 이따 모시고 오시죠. 예, 네, 모시고 오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다음 유 작가님 이어갈 후배들입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못 들어봐서 다음에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능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표정. 과연 왜 이러셨나? 우리 조동환 변호사님도 기억력이 좋은데. 아, 예. 네, 이해 조동환 변호사과는 처음 만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네. 그 우리 임세식당 TV에서 4월에 본께서 임세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님이 구속되어 계시니까 지루한 원숭이님께서 안진걸 송영길 지켜라. 진걸아 형이야 송영길 지켜야 지금 수다 떨 상황이 아니다. 예. 마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뭐 사실 웃고 있지만 방송과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에 대한 분노 너무 큽니다. 지금도요. 송 대표님을 구속시킨 수법도 비슷하잖아요. 한명숙 총리님을 이중으로 몰아간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다 바로 잡을 겁니다. 방금 전에도 송영길 대표님 석방이나 탄압 대책위를 지금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오상호 전 의전비자님이 경기도 화성에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뜻을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출사표를 던지신 자리이기 때문에 또 책 소개도 해야 되니까 또 책 중에는 또 좀 흐뭇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가서 또 이제 세 번 이제 두 개 나와서 두 개 유심 작가 노통이 또 숨은 이야기 준비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쭉쭉쭉쭉쭉. 예. 어찌됐든 이제 노무 이제 요 재밌는 이제 얘라보다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 책의 이제 부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글 그리고 사진 속에 이제 숨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방명록도 살펴봤지만 노무현 대통령 방명록도 항상 대통령이 되시면 거기 가기 전에 이제 그 선발대라든지 정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의미가 뭐다 이렇게 방명록 문구를 적어 가거든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50-60% 정도는 그대로 안 하셨어요. 이제 실무진들이 이런 이제 후보나 저기 밑그림을 그려줘도 본인의 느낌대로 본인의 철학대로 역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누구는 그 쪽지로 써줘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계속 눈 흘끈득끈 쳐다보면서 쪽지를 보고 이렇게 흘끈득끈 보면서 막 방명록 쓰는 그 두 줄도 못 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윤석열 뭐 누구라고 씨 아닌가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제가 윤석열 씨가 그 대통령 돼가지고 썼던 방명록이 기사가 나온 거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 때라든지 이때 썼던 거 보니까 이 오타가 나고 오타 잘못 많죠. 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 그 까이는 기사들이어가지고 네. 아마 그 트라우마 문법도 하나도 안 맞아요. 반듯이인가 뭐 반드시 네. 반듯이 막 이렇게 쓰고 이런 문법도 안 맞고 그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발표 네. 문법 안 맞고 떼쓰기 하나 안 맞고 그 누가 써준 건지 진짜 다 경질돼야 될 사람들이. 나는 진짜 네. 좀 이렇게 사법고시 붙은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가끔은 아까 같이 오는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네. 그 지구에 이제 지배를 하고 최고의 이제 보시자가 된 이유는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용산에 있는 그 양반은 생각 자체가 없어서 생각은 있죠. 근데 주로 이제 먹을 거 생각 이런 거가 생각. 좀 네. 집중되어 있죠. 네. 맨날 어디 식당 가면 이렇게 약간 홀린 듯이 슥 하잖아요. 네, 메뉴판부터 보고. 진짜 먹는 것은 진짜 진심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방송에서 같이 네. 출연하는 게스트분이 이제 비화 같은 걸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벌들이 같이 먹다가 토한 적도 있답니다.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아.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먹여서. 네. 두 번째로 갈까 그럼?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박명록에는 그러면 예, 예. 박명록이 했던 에피소드, 예, 예. 미공개 에피소드. 예, 예. 그거는 알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박명록 전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봉화마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 부분을 마무리를 딱 해놓고 나서 예.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부분을 하나. 그러죠,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은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전에 네, 네. 봉화 권양숙 여사님이 네. 노무현 네. 대통령하고 비슷하고 네, 가장 얘기해서. 닮았다. 예, 예. 근데 권양숙 여사님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한 세 번 정도 선물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공화 왔을 때. 아. 네. 선물 의미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예. 대표님 꼭 빠짐없이 여러 번 갔었잖아요. 예, 예. 그때 선물 세 번. 예, 예. 아, 다 또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의미를 네. 담은 네, 건데 네, 네. 한 번은 물건은 아니고 네. 이제 2022년 이제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네. 선거를 앞두고 아마 3월 2일 날인가 이렇게 봉화마을을 방문했거든요. 네. 쭉 이제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멘트가 권양순 여사님이 내 한 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확실히 찍겠습니다 후보한테. 아, 네. 그 지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네. 메시지가 네,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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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봉화 마을을 꼭 한 번 더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 싸우고 꼭 대통령이 돼서 방문하겠습니다. 했을 때 선물은 내 한 표를 선물했다. 아.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한 표가 권양순 한 표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가장 본인으로서는 다 알려지게끔 네. 한 표를 선물했던 게 하나 있고요. 그쵸. 사실 그 한 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그 많은 분들의 거의 예. 그 지지와 표라고 예. 보이면 되죠. 사실 여사님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위와 네. 따님과 아들님까지 다 통해서 네. 곽상은 변호사님도 이재명 대표님 막 열심히 응원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종로에 출사표 던지셨죠. 예, 근데 시간은 코너로 네. 지금 이원욱 지역구에 나가는 우리 오상호 비서관님 화이팅이라는 게 계속 올라오는데 예, 예. 지역구가 그쪽으로 추사표 던지신 건가요? 바람꽃님께서 예. 오상호님 좋아요. MSG5님께서 오상호 씨도 화이팅. 응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요한정님께서 인쌤님 아름다워요. 아우 아름다워요. 예. 옆에서 보니 직접 보니 아름답습니다. 우리 외모평가하지 않지만 아름답다는 아, 것은 전체적인 그럼요. 멋지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축복사님께서 이원욱 지역구 오상호님 출마하십니다. 당선되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요. 저도 그 지역인지 네. 몰랐어요. 화성 동탄인 건 아는데 어떻게 되나 좀 소개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 또 이어서 이제 에피소드 또 해주시고요. 네. 그 경기도 화성 동탄이 화성시가 네. 한 달 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특례시로 됐는데 네. 동탄 지역만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예, 예. 내년 4월 총선 때 거기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원욱 의원이 하고 있는 동탄 1동탄 2동탄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화성을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바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원욱 의원이 1, 2, 3동 동탄 1, 2, 3동 5동 반월동 여기 지역이 이제 지역구가 된다면 네. 이원욱 의원이 같이 할 거고 네, 네. 이원욱 의원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뭐 다른 분들하고 경쟁할 텐데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 1, 2, 3동 5동 반월동을 지역으로 뛰고 있는 예비 후보 오상호입니다. 아 지금 아. 쭉 후보 여기 나오는 분들 나오는데 이원욱 의원 현 국회의원이죠. 이른바 원칙과 상식. 그 멤버죠. 네. 네 원칙과 상식이 뭐 잘 뭐. 아니 우리는 오상호 비서관님은 네, 네.
포지티브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상대부에 대한 비판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어, 비판하지 않았는데. 네, 원래 원칙과 상식 멤버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런 정보는 네, 드릴 네. 수 네. 있죠. 네. 진석범 이분도 출사표 내셨죠. 아, 그 지역인가요? 네. 진석범 씨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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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옆에 분 누구시죠? 김하중님? 네. 아, 후보가 많군요. 후보가 네 분이네요. 오상호 네. 비서관님까지 해서. 그럼 네 분, 네. 최소 네 분? 뭐 그렇게 선의 경쟁에서 오늘 이제 우리 오상호 비서관 나왔으니까 오상호 비서관님이 선전하고 필승하고 근승하면 엄청 좋은 거죠. 후보님 계실 때는 이렇게 덕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다른 분 오셔도. 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 오면 다 필승 근승을 빌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결선 후보, 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선도.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 네. 굉장히 그거 결선 아직도 투표 안 받아들였나요? 아, 그때 저희 당원 단계 바꿨을 때도 그 대의원 제도 약간 이른바 축소했었잖아요. 1대 뭐 20 정도로 원래 1대 60, 80이었다가 1대 20 축소한 것도 사실 몇몇 그 중앙위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결선 투표를 허용한다? 이거는 또 더 심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민주주의가 의원들이... 나아간 길인데 아니, 사실은. 결선 투표는 기본 아닌가요, 이제? 그렇죠. 대선도 도입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아무튼 저번 네. 중앙위에서 임세현 소장님이 박용진 의원을 반박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죠. 박용진 의원과 네. 논리적으로 제압했다. 이원 의원, 박용진 두 분의 말씀을 제가 적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렸죠. 예, 예, 예. 하나만 더 해야 될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그 12월 19일 날 예비 네.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후보로서 적격 심사는 12월 11일 날 받았는데 그게 일주일을 좀 늦춘 이유가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우리 호남 동탄 호남 향후에 갔더니 네. 아니 다 받았으면 빨리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왜 안 하냐. 늦춘 이유는 12월 19일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당선된 날입니다. 아. 네. 그리고 12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에요. 아. 그래서 19일 날 맞춰서 하셨군요. 네,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아. 18일이나 네. 19일 날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일주일 늦춰서 네. 어제 예비 후보로 갓 등록한 아, 오상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12월 19일 노통이 당선됐던 그 2002년 12월 19일 예. 정몽준의 엄청난 변절과 배신과 공작을 뚫고 예. 정말 1박 2일 동안 온 국민이 마음 졸여가지고 저 대다수 아니다 안 찍은 분들도 있으니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의 마음이 졸여가지고 저도 그날 막 전화 엄청 돌렸던 기억이 나요. 2002년 정몽준이 배신했다 얘들아 다 투표해야 된다. 투표 안 하고 자고 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그 전날 술 먹고 일일이 전화 다 했잖아요. 제가. 그 아, 시간이 되면 그날의 24시간도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책에도 있나요? 이번 책에는 없습니다. 아, 그거 진짜. 딱 하나만 이제 다음에 한번 쓴다면 그날 저녁에 많은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날 반드시 우리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뛰었는데 실은 그때 참여했던 선대에 참여했던 네, 네. 일부 의원들은 그날 저녁에 야 틀렸다 짐 싸라 아 진짜로 큰일 났다 네. 왜냐면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네.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짐 싸서 집에 간 사람도 아, 있습니다. 아. 그 이름까지는 밝힐 수는 땅을 없지만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군요. 아, 정치의 그 현실이 네. 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더해졌나요? 아니면 좋아졌나요? 지금도 야박한 사람도 있죠. 야비한 사람도 있는데 이번 총선 전에서 저는 민주당이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노무현 DJ와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장점은 이어받고 그분들의 한계나 그분들이 못했던 걸 치열하게 극복하는 분이 돼야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든 또 누구든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못 이어받는 사람들은 그만둬야죠. 우리 오상호 비서관님 같은 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고 임세현 소장 같은 분 이어받아야 되고 외곽에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제 혹시 민주당이 혹시 180세든 200세 되더라도 무기력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고 치열하게 개혁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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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늘에 계신 DJ와 노무현 야 막 박수를 해주고 평산마을에 계신 문통도 우리가 못한 것까지 해서 고맙 이런 문화 만들어야죠 우리가.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가는 이유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온 사람은 네. 반드시 선거에 나가야 된다. 아. 그게 정치의 가장 고귀한 의무다. 저한테 이제 오상호 비서관 자네도 정치할 건가? 이렇게 어느 날 물어보셔서 아. 네, 준비하고 책에도 있습니다. 들어가, 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처음 부분에 제가. 아, 그것도 그랬더니요? 네. 그랬더니 이제 5년 동안 내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국가 역할이라든지 뭐 진보라든지 많이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정치에 대한 부분은 정치에 들어온 사람은 선거에 한번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평론하고 먼 사람은 다 사입이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들을 특별히 더 챙겼습니다. 아, 다시 청와대든 자청부하든. 근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선거를 좀 안 나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고귀한 의무를 한번 지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저도 갈 텐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 저 임무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다. 지금 굉장히 저희들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이 감동은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스스로 고백고 임세훈 소장님이 제 후배지만 너무 대단한 생각한 게 비례나 전략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그냥 나는 당당히 지역구에서 현역을 하고 경선하겠다. 유행을 바라지 않겠다. 당의 특혜를 바라지 않겠다. 당의 특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의정활동도 열심히 안 하고 쉽게 배신하더라. 쉽게 된 만큼 쉽게 배신한다는 건데 어렵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대견하더라고요. 정치인의 고귀한 임무를 지금 하는군요. 사실 뭐 현역이랑 맞서 싸우는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또 신인이고 청년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뭐 전 잘 극복해낼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더 결실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울의 그 안도골 차관도 당에서 인재 영입이라 하면 전략 공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찌감치 인재 영입이 되더라도 저는 그냥 지역구에서 의원들하고 현역을 경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인재 영입이 안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정 경선된다는 거. 오히려 경선하겠다니까 아 그러면 인재 영입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느냐. 근데 예전에는 인재 영입 때문에 바로 전략 공천이잖아요. 경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경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현역 의원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선당 우사라면 당에서 영입할 사람 다 영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세훈 같은 분들이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면 아 우리 당을 봐서는 이게 너무 잘된 일이다.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니까 이래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참 오늘 제가 네거티브를 안 하였지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서 또 하나 꼭 지킬 원칙이 하나 있는데 아, 남을 밟고 일어선 사람은 반드시 밟게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 경선할 때도 정말 저 김기태 후보를 제쳤을 때 그 전환 장면이 생방송 나왔어요. 아 선배님이라 했던가 의장님이라 했던가 김기태 저 의원님한테 선배님으로. 아 제가 저 먼저 저 치고 나갔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소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이제 본인이 광주에서 역전해 버렸잖아요. 김근태 진영도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 약간 충격을 받았나 보더라니까 위로전을 해주는 거 인간적으로. 의원님 정말 제가 선배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육성이 있어요. 다큐가 있었어요 당시. 근데 와 그 굉장히 뭐랄까 인간적이면서도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이제 다른 상대당 같은 경우는 뭐 싸운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선이라는 우리 당 안에서는 어쨌든 그 경쟁을 해서 아름다운 경쟁이죠. 선의의 경쟁. 그런 건데 사실 또 현실은 이제 현역 의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견뎌내기가 사실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그 일단은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게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싸움은 이미 금액적으로 제가 이제 그 돈으로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미 한 30억대 영원, 저는 몸뚱아리 하나, 그건 이미 30억의 기획사를 깔고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어쨌든 공천한 시구위원들 연봉이 있고요. 보좌진들 9명, 근데 본인 세비, 후원금 합치면 이미 이게 저기 게임이 사실 뭐 불공정이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그렇죠. 어려운 싸움인 거죠. 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저희는 그 수많은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다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1월 7일 금요일 1월 9일 북콘서트 1월 7일 일요일 북콘서트 1월 7일 북콘서트 1월 9일 화요일 북콘서트 서로 품앗이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신인들 위주로 다 가끔 초선 의원 한 분 나오고 대부분 신인들만 소개를 해요. 저희가 뭐 아주 아마추어 유튜버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신인들을 응원해주는 게 이 공정한 거예요. 지금 노통이 말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거에 근접해서 진짜 신인들만 계속 출연시키는데 이제 또 에피소드로 가시죠. 지금 시간 마구 흘렀어요. 벌써. 그 이제 여사님 아까 이제 세 가지 선물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책을 선물하셨어요.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필사라고 그러는데 윤태영 이제 부속실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윤태영 선생 알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홍보수석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혼자 글 쓰고 대통령 옆에 있는 게 좋지 책임 있는 자리를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
높은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안 가시면서 곁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윤태영 그 작가가 쓴 바보 산을 옮기다라는 그 책입니다. 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통합의 정신, 통합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던졌나. 이제 우리 민주당 내에서 조금은 대선 이후에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권양숙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책을 주면서 요즘 정치인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바보 산을 옮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의미는 저는 권양숙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을 선물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알려진 건가요? 안 알려진 건가요? 그거는 알려졌습니다. 아,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응원하는 메시지하고 책 준 건 선물하는 또 뭔가요? 아, 선물은 이제 돼, 지금 예, 돼요. 제가 전달했는데요. 네. 5월 23일 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봉하마을에 왔는데 여사님이 이제 무궁화 그 접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재임 때 외국 정상들에 가는 데만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거 만드는 의미가 특별한데 2005년도에 이제 독도 관련 연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선물은 뭐 청자라든지 네. 우리 뭐 전통적인 이게 그렇죠. 많이 했거든요. 예. 왕관이 그 왕관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우리만의 특별한 선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했는데 어쨌든 그 무궁화 꽃 우리 분청사기 도장 접시에다가 무궁화 꽃이 그려졌는데 무궁화 수술이 한반도 지도를 그려져 있고 울릉도하고 독도를 점 두 개로 표현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한반도의 그 지형이라든지 예. 우리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도자기인데 특별히 해외 정상들에게만 줬던 선물을 이재명 대표에게 그건 안 알려진 것 같은데요. 예. 그 선물 준 거는 알려졌는데 그 의미는 예. 너무 좋네요. 훈훈하네요. 예. 그리고 책 두 권이 그때 있는데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그 연설문 그거 할 때 그 책은 그때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연구 단체가 있는데 참고시라고 줬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책 읽고 나서 엄청 분노하셨거든요. 책 제목이 일본 군부의,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사진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기분 나쁘네요. 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 침탈하고 있잖아요. 자해되고 시탐탐 노리고 심지어 훈련까지 하고 있고 옆에서. 근데 윤석열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은 탄핵 사유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5월 달에 의미가 이제 친일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권양숙 여사님의 그걸 좋습니다. 같이 의도적으로 좀 책에도 좋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라는 책인데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읽었어요. 퇴임하고 나서 정말 책을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그 진보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한 990개 정도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면서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쪽이나 진보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쓰고 싶었던 계속 이제 하려고 했던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좀 찾아주시오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와. 물음을 이제 채워가라라는 의미로 이제 그 책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 에피소드는 좀 알려진 거여서 이제 시간 많지 않으니까 비서관님 진짜 책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내용 중에 언론에 나올 거다 이것은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노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쪽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한테 그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 백무연 하백한테 이제 구술을 해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발할 때 박근혜 씨를 그 통일부 장관에 제안하면 어떻게 했냐 요 정도까지만 아마 문재인 실장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통합의 의미도 있고 김정일 위원장도 박근혜 만났었고. 씨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왔잖아. 만나면서 온갖 흔들만한 찬양을 하고 왔잖아요, 사실. 둘이 서로.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졌나요? 통일부장관 제안했던 게? 문재인 실장이 이제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은 했었다 정도를 이렇게 문재인 실장은 그 정도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려졌나요, 지금 밖에? 아, 생각은 했는데 제안을 안 했다 정도로 알려졌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연정 제안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운영이 안 되니까 대연정 제안하고 그냥 거국 내각이라든지 뭔가 우리 협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가지고 둘이 만납니다. 이제 2005년 9월
7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박근혜 대표한테 참여정부 초대 내각에 통일부 장관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이라는 건 그때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정치의 의무다. 근데 그때 왜 거절을 했느냐 했더니 박근혜 대표는 그 저희하고 이제 사상이라든지 뜻이 좀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거절했다는 부분은 아주 짧게 넘어가는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씨한테 이제 혹시 참모들이 얘기 안 했는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노무현이 직접 면전에서 참모가 듣고 배달사고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통은 분명히 제안했는데 참모들이 말 안 해버렸잖아요. 박근혜 참모들이 그 씹어버린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보통. 예,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그래갖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좀 궁금했는지 만났을 때 내가 우리 처음 초대할 때 우리 박근혜 대표한테 통일부 장관 제안을 했는데 왜 거절하셨는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거절하셨는지 했더니 뭐 긴 설명은 아니지만 뭐 나하고 안 맞고 뭐 좀 그런 자기 내심은 좀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당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해가지고 좀 매몰차게 거절했다. 와, 이건, 진짜 파격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겠는데요. 노통이 실제로 박근혜 그러니까 초기 내각 1기 내각 때 통일장관 제안했었고 근데 거절 의사가 있었고 근데 다시 만나서 진짜 혹시 참모들이 그걸 먹어 그 씹어버렸는지 확인했다는 거. 그랬더니 박근혜가 뭐가 안 맞아서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도 그때 당시에는 거절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처음 들어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 그 제안뿐만 아니고 대위원장이라든지 거국 내각인데 한 2시간 반 동안 진짜 그 온갖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뭘 하나라도 좀 우리가 협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자 했는데 거의 안 맞아가지고 그날 합의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한 거죠. 근데 배석을 비서관님만 했거나 보통 배석을 한 명이나 두 명만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유승민, 뭐 김무성 대변인까지 세 명 오고 3명 왔고. 우리도 세 명 들어가고 저 의전 비서관은 항상 옆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뭐 당색, 정치색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님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뭐 사실 뭐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들을 협치라는 이유로 제안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지도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취임하고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있는 누구와 너무 대조되죠. 2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나중에 분명히 뭐 오늘 언론인들이 들으면 미리 쓸 수도 있겠네요. 그 오상호 비서관만 튀어나와가지고 온 거 먼저 잘 나오고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뭐 기자님들이 들은다면 그런 능력이 문제인 거고 근데 만약에 책이 나오면 이건 기사 쓰겠네요. 노무현과 박근혜 숨겨진 일환 또 뭐가 있나요? 아, 그럼 박근혜 씨하고 그날 얘기를 2시간 반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는 있다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거는 요 근래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그래도 그 많은 현안에 대해서 또 비록 반대 의견이긴 하지만 좀 총기가 좀 있었는데 그 위에 어떻게 된 일이 참, 참 희한하더라. 그렇죠. 총기가 사라졌습니까? 대통령 하면서 뭔가 그렇죠. 총기가 사라져버렸죠.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지금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그 40몇 년을 구형한 윤석열을 만나서 웃으면서 반기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좀 체면에서 못 빠져나온 거 아닌가. 와 진짜 윤석열이 사실상 과잉 수사도 했잖아요. 만으로 몰아갔고 물론 당연히 국정농단 탄핵 사유죠. 제가 탄핵 대변인이었는데 그걸 부인하진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도 저 사람들 처벌했던 생각하지만 근데 어떻게 지를 막 만으로 몰아가고 과잉 수사까지 하고 일부는 조작 논란까지 있는데 만나갖고 웃으면서 잘 때로 덕담을 해줍니까? 제가 그래서 그 한마디 조언 한번 해줬습니다. 책에다가 그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게 그렇게 당하고 윤석열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 두 번 다시는 이제 당하지 마라. 그렇죠. 지금 이번에는 세 번째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면에서 깨어나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씨 계속 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또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2004년 총선 끝나고 좀 외연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참모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안 알려졌다니까?
2004년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총선 끝난 다음에 네. 나중에 박근혜 씨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네. 걱정했다는 거죠. 아니 거잖아요. 이제 박근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혹시 모르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예. 예를 들면 다음 대선에서 다음이든 예. 그때는 뭐 나온다는 그런 것도 예. 있었는데 2004년 아마 그 5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훨씬 말씀이 내가 총선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서 기분은 좋기는 한데 걱정이 박근혜가 다음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다. 아.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그 씨의 역할 역할은 박근혜 씨는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 노력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공간을 살리면서 본인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또는 본인들의 그 국민의당이라든지 한나라당이나 이쪽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손을 어루만져주고 피해를 그 닦아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서 멈춰야지 어디 당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혹독하게 비평도 하죠. 독재자의 딸이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되면 해외 지도자들이 네. 우리나라 정통성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또 실제 또 이루어져가지고 네. 예언이 좀 맞는 거 아닌가. 아, 노통이 우려하고 걱정 냈던은 됐잖아요. 예. 실제 박정희가 부활해버린 걸로 평가를 받았고. 그 얘기를 그리고 최태민으로도 박정희, 최태민, 박정희 때 이미 국정농단 최태민 그 일가의 국정농단 있었는데 예. 그 자들이 그대로 최순실로 예. 이어져갖고 국정농단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이건 언론에 나오겠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당시에 박근혜가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냈다. 예. 책에 들어있나요? 예, 예. 와 이건 제가 기자면 제가 이것부터 먼저 쓸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2004년 예. 박근혜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예언.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박근혜 대표하고 그 둘이 네. 두 분이서 얘기했던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은 좀 뺐지만 네. 그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영수회담 이렇게 하면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에서 녹취를 풀어가지고 네. 서로 말이 틀려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초안을 네. 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네. 해가지고 제가 그 기록을 초안 처음에 요 얘기는 누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기록했던 그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료 예. 초안 사료네 사료. 예예. 와. 그러니까 전혀 그 거짓은 있을 수가 없네요. 예, 예. 그럴 성정도 아니시지만. 그래서 그 있는 네. 그대로 대화체가 사기에 담겨져 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씨는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으니까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이런 자리다 네. 해가지고 조언을 하거든요. 네. 내가 어려서부터 정치의 대통령의 자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일부는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안다. 아 그렇게 해야죠. 네. 박근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해라. 그런데 왜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다. 재미 중이 제 머리 못 가는 건가요?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진짜. 아니죠. 언제 과대망상에 산 거죠. 네. 영예로 잠깐 있었던 거 가지고 네. 본인이 뭘 배웠다. 박근혜한테 박정희가 뭘 가르쳤겠어요 영예한테. 네. 네. 지금 뭐 김건희 씨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뭐 국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좌우 안 가리고 네. 이런 얘기하면서 통일을 할 거예요. 라는 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대망상에 빠진 분들이 네. 이 집단에는 많은 것 같다. 애국 애민 정확한 그 멘트가 네. 2005년 9월 7일에 그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는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김건희 씨 어딘가 비슷한데 네. 느낌이. 네. 그리고 쭉쭉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분이 지금은 어쨌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없거든요. 국민이 제일 바라는 걸 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저기한테 네. 좀 쓴 것도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그 윤석열 씨 본인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박근혜 씨한테 가서 좀 물어보시오. 2005년도에 했던 말이 좀 맞는 얘기는 줄줄이 다 합디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못 지켰는데 맞는 말은 좀 제대로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배워와라. 네,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배워야겠네요. 네. 박근혜가 제일 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네.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가야죠. V1께서 그렇죠, 가셔야죠. 그렇죠. V1이죠. 네, 국정 운영하고 계시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네. 내가 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야, 여러분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님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글도 다 읽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글들도 다 제가
접수했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종합해서 저희도 활동하는데 잘 참여하겠습니다. 70분 지나버렸어요. 마지막 할까요, 그럼? 아니, 한 번 더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저 여의학교는 이거 하나라도 알려드려야겠다, 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인간적 면모나 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예. 예. 책 제목도 이제 알릴레오 노무현. 어차피 책을 우리가 사면 되긴 하지만,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 안 한 건 이제 방명록이라든지,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7년도, 얘는 그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여태까지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아침에 일찍 가서 본인이 하고 총리가 주관해가지고 네.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네, 네. 2007년도에는 왜 내가 4년 동안 여기를 안 갔지? 그러면서 올해는 내가 직접 가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왜 우리가 4.19라는 거를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행사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 외에는 그래서 4.19도 가고 네. 그다음에 그 5.18 때는 그 대부분 박관현 열사나 다른 이름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하거든요. 네, 윤상원 열사, 네. 박관현 열사. 네. 그때는 대통령께서 거기에 혹시 아직도 이름을 못 찾는 유명 명부가 있는지 네. 찾아봐라. 예, 우리가 계속 알려지신 분한테만 계속 가야 되는 거냐.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그 무명 열사면 그때 다섯 개였는데 네. 지금은 세 개로 줄었더라고요. 네. 거기 갔었고 또 이제 6.25 이제 현충일을 맞이하기 전에 6.25 때 미국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아 미국이라든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질타하는 게 네. 미국이나 다른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애국에서 우리 장병들이 그 전사를 했을 때 유해를 네. 찾아오는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하러 가지고 지금 강원도 철원 쪽에 그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유해 발굴 현장에서 직접 붓으로 철모도 만져보시고 하면서 본인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좀 시적인 표현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건 한번 책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태극기라는 네. 이 네. 주제로 제가 이제 그 6.25 전사자 네. 얘기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가서 네. 북한에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어찌됐든 인공기라든지 이런 게 국내에서 왔을 때 논란이 굉장히 네.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완화시키는 네. 부분도 그러면 네. 내가 평양에 가니까 네. 그럼 내 차하고 내 숙소에 네. 우리 태극기를 개항하도록 네. 북측과 좀 협의를 해라.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궁금한 거는 과연 북한 주민이나 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태극기 네. 요걸 알아는 볼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하셨나 봐요. 호기심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라고 이제 북측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는데 북측도 좀 이제 명령 체계라든지 그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실무진들은 자기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도 유해 못 물어보고 물어봐도 유해 답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 귀찮다는 듯이 우리는 계속 그게 중요하니까 협의를 해달라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 결국 그쪽에서 답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아서 수축하십시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네. 대통령 차량하고 네. 그 평양에 있는 백화원 숙소에 태극기를 네. 개항해가지고 실은 그래서 평양 거리에 그 카퍼레이드를 김영남 상임위원장 하거든요. 네. 거기에 항상 태극기하고 대통령 봉황기가 해가지고 사진도 드렸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쭉 해가지고 평양 거리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휘날리다. 그건 뭐 처음 알려진 건 아닌 네 사진은 나왔는데 사진은 나왔는데 노통이 그렇게 얘기한 건 주도적으로 없었죠. 제안한 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네. 그러니까 그냥 의전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실제 예. 노통이 주도적으로 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내가 북한 지도부가 좀 불편하더라도 꼽겠다 예.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요구할 건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무조건 퍼준 게 아니고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수구세계의 주장이었던 거죠. 와 진짜 책 읽어보고 싶네요. 사보고 싶네요. 네. 자 임세 소장님께서는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의 시대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극악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냥 빨리 임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이러한 정권을 살면서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어른이 지금 계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분 통해서 큰 위로를 또 받았을까 그리고 뭔가 희망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또 그립고 또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임세은 식당에서 블루드래곤님께서 임세은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 김강호님께서 임세은 식당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무튼
임생 선생님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 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 네. 자, 그 요즘은 그거 안 하시대요? 집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긴급 라이브 이런 건 너무 네. 바쁘신 거죠. 예, 네, 뭐 사실 뭐 그럴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언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네. 사무실 네. 예비 후보 사무실 그렇죠 사무실이나 에서 동네에서나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을에서 종달새 지저귀는 거 한번 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관악 동네. 저는 아직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예비 후보가 되면 또 사무실 아, 기념으로 찾아서 네. 현수막 올리고 하면 그때 한번 제가 기념으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호 의전 비서관님 이야기 진짜. 사료의 가치,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방송 시간도 부족하고 스킬도 부족해서 다 살려내지 못했는데요. 1월 9일 날 이 알릴레오 노무현이라는 책으로 나오니까 이건 정말 서점에서 출판해야겠는데요. 처음에는 북콘서트 등으로 예, 판매하지만 예. 예. 반드시 저는 서점 출판하고 기자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기 오상호 비서관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해서 최종연에서 기사를 쓰셔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다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비서관님께서도 이제 마무리 예. 예. 아쉽지만 벌써 저희가 80분 했어요. 예. 80분. 네. 그래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예. 예. 약간 이제 우리 진보 민주 진영에 대한 당부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못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한 6줄 정도 얘기했는데 진보의 미래 책에도 예, 예. 그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하고 좀 맞는 게 하여튼 그 한 6줄 정도 찾아왔는데요. 선거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깨자고 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실격 처리가 될 만한 사례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원칙은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대세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분이 들어야 될 이야기네요. 누가 떠오르네요. 바로 떠오르네요. 네. 아, 임신 진심이네. 네. 임세은의 마음은 진거래 마음. 임신 진심. 저도 이낙연 전 대표님 떠올렸는데. 에이, 뭐, 아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나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예. 아, 우리는 오늘은 네가티브 안 하니까. 네. 사실 뭐, 할 말은 맞습니다. 할 말 맞습니다만. 정당한 비판이지만, 네. 워낙 오상호 우리 비서관님이 대인배시거든요. 큰 인물이어서. 아유, 또 비서관님한테 누가 될까봐 저희가 이렇게 그, 작은 사안들에 대한 비판은 삼가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마무리는 네. 대통령의 멘트로. 예. 예. 자, 여러분. 저는 오상훈이 지금 아까 생각하신 분 한 분 그분에게 한마디만 예. 뭐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데 자꾸 흘러간 물을 갖고 돌리려고 애를 쓴다. 야. 네, 안 돌아갑니다. 굉장한 풍자네요. 동일한 책입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 죽이기 틈만 난 문재인 정부 죽이기 하고 진보 개혁세를 모욕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맞서서 오히려 평산마을에서 정말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흘러가는 물이다 하더라도 갑자기 큰 강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잘 다시 한번 저희가 강곡히 당을 깨고 나갈 일이 아니라 윤석열 김 한동훈에 맞서서 싸우는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비서님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성 동탄 이원우 의원 지역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지금은 약간 유동적인 분구는 네. 분구는 저만 확정적이었어요. 네, 네. 분구는 확실됩니다. 지금 3인인데 4인 선거구로 네. 그렇죠? 네. 자 진짜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아무리 하기 전에 한 30초만 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네. 얘기를 한 게 하나 있는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정정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조동환 변호사도 머리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머리에 있는 내용을 입으로 빨리 내야 되는데 이 출력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잘 못 알아듣는다 표현했는데 조동환 변호사 지금 안 봐요.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지도 않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 팀장했던 조동환 변호사 있습니다. 우리 네. 그 보지도 오상호 않아요. 사단 있거든요. 오상호 사단 저랑 같이 속해 있습니다. 오상호 사단.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걸려요. 조동환 사랑해요. 네. 내가 바라게 하겠다. 저희 굉장히 친한데 아마 네.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좀 이따 조동환 변호사 지금 보내볼게요. 예. 자 마무리 인사 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안진걸 그 TV 그다음에 임세훈 식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동탄 1, 2, 3동, 5동, 반월동 지역을 그 지역으로 삼아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바랐던 가장 고귀한 업무, 선거에 나가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허락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동탄 신도시, 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오상호가 동탄 시민들과 함께 계속 이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박수. 정말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희망이 느껴지네요. 네. 자, 임세윤 소장님께서도 이제 이 식당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네, 사실 저는 오늘 되게 동네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오상호 처장님이 오시고 또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반드시 책을 사서 대통령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더 기억하고 대통령 하신 말씀 더 기억하고 저도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잘 기억해서 더 좋은 정치로 우리 주민들께 또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임세윤 소장님이나 오상호 비서관님 비록 이제 경쟁하신 분들에게는 손해드리겠지만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진선언한 자리도 아니고 덕담으로 하는 거지만 진짜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 있는 정치가, 행동하는 정치가, 철학이고 실천하는 정치가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국민들 훨씬 행복해질 것이거든요. 1월 7일 임세윤 소장님 북콘서트, 1월 9일 오상호 전 비서관님 북콘서트 꼭 기록해 주셔서 관악구에서, 관악을 해서 노무현재단에서 각각 3시, 1월 7일 3시, 네. 1월 9일 6시 30분, 6시 반. 제가 1월 9일 6시 반. 1월 7일 3시 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지글TV가 우리 텅디 PD님 허락해 준다면 생중계도 해보고 싶고 저한테 발언기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텅디 우리 안지글TV가 생방송을 하려면 제가 발언을 해야 돼요. 제가 발언이 안 나오면 유튜브에서 막 시비를 걸어요. 발언기 주시겠습니까? 그 저는 원래 계획이 안지글한테 사유를 시킬 건가요? 그 아무 이게 이벤트나 이런 거 없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안시려고 이건가요? 아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그 후배들이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벤트 오신 해야죠. 분들, 쟁쟁한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대하려고 합니다. 안진걸 소장님께 마이크 무한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밤샐 수도 있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네. 오, 이렇게 상서롭고 네. 혹을 호기로운 정치인이나 오상우. 삼행시. 예, 삼행시 하신 겁니까? 예, 순간 삼행시 였어. 오, 아름다워라. 상서로워라. 호기로운 정치가.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호젓한 밤이네요. 저희 벌써 90분이 다 됐습니다. 오, 진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상 최대 시간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또 배가 고픈 상태라.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회의를 하러 갑니다. 네, 진짜로 예,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는 안진글TV, 임세윤식당TV, 그다음에 우유종TV, 네. 인사이트TV, 자매TV도 키워야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오상호 비서관 같은 좋은 정치 응원되어야 되고요. 내일 11시에 한동훈 규탄 국회의원 심사 긴급 기자회견, 11시 반에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원단 농성돌입 기자회견 김수정아 제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도 돼야 돼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텅디PD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은 네. 없어요. 자 우리 텅디PD님 수고하셨고 네. 여러분 항상 텅디PD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이트TV, 임세윤식당TV, 안녕TV 생방송에서 모두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상 비서관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